예. 그러면은 구유 이제 팔유형, 구유형, 일유형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유형이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화합가라고 저기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구유형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제 평화주의자 뭐 이렇게 다른 책들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저한테 그 강사 교육받은 구유형이 모여서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화합가라고 다른 책들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자아 이미지가 팔유형하고 완전히 달라요. 나는 느긋하고 안정되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다가 자아 이미지예요. 구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자아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집착부터 쭉 했는데 모든 만약에 팔유형이 100명이 있으면 팔유형이 다 달라요. 근데 집착은 같아야 팔유형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치를 둔 거. 핵심적인 욕구가 강함, 힘이 있어야 된다가 그 집착이 있어야 팔유형이라고 해요. 이제 구유형의 이제 집착은 이제 이따 나오는데 자아 이미지가 우선 팔유형하고 확 다르죠. 그러니까 이 자아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니까 저희들은 좀 힘을 행사하거나 막 이렇게 통제를 드러나게 한다든가 이러진 않겠죠. 느긋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이제 평화주의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 사진들을 넣고 있어요. 아까 팔유형의 이미지 사진하고 확 다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좀막 방방방방 뜨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NLM 하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노홍철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데 노홍철 보고 점잖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좀 그런 이제 방방방방 뜨고 좀막 철썩철썩 뭐 유재석은 되게 철썩철썩하잖아요. 그리고 쪼쪼 댄스 막 이런 거나 추고 막 조금 그런 이제 방방거리는 사람을 제가 되게 경멸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애니어림 하고 보니까 내이 자아 이미지가 안 맞는 거더라고요. 나는 느긋하고 안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방방 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제가 힘들어하고 저런 사람들은 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니어그램 하면서 하기 전에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근데 애니어그램을 이제 하고 보니까 나만 떠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아 이미지가 이제 이 자아 이미지는 굉장히 그 생각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이미지랑 다른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경멸했었던 그런 이제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정적이고 인내심은 좀 짱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산이라든가 뭐큰 나무라 이런 거 아직 무수한 세월 동안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내심은 아홉 유형 중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책 사례에는 박경리 선생님 사례를 넣어놨어. 토지를 26년 동안 쓴그 인내심과 그 저력, 그 하나를 계속 끌고 가는 힘, 이런 것들은 이제 구유형의 힘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놨어요. 그런 것처럼 구유형들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 가장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가는 거를 멈출 수 없고 멈춰 있는데 가는 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평화 상태로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를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가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세요. 그래서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그 토지를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구유형들은 뭐막 이렇게 역동 아까 이제 팔유형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드러나게 막 목표나 이런 이제 욕망이 막 보이는데. 구유형들은 도대체 정체성이 좀 흐릴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막 100명이었어요. 국민학교가 100명이고 뭐 중학교 이런 거
70명 막 이랬거든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맨날 저기 저 맨 뒤에 벽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도 막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 같은 것도 잘 못 알아차려. 그냥 이렇게 맨날 그 상태가 그 상태인 듯 있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슬픈데 어머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 상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슬펐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학교가 이제 막 이렇게 100명 막 이랬는데 한 번 그 언제 선생님 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1학기 내내 내가 자기네 반 학생인 걸 몰랐더라고. 그걸 2학기에 어느 순간 어느 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기억해 보니까 슬펐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도 알아차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공격적인 아이들은 어머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저는 움츠림이에요. 9번은 움츠림이에요. 그 행동 방식 뒤에 있어요. 5유형, 4유형, 9유형이 움츠림이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알아차렸는데, 아 그때 되게 내가 슬펐구나. 그 느낌을 제가 알아차렸어요. 40년 후에 알아차렸나 봐.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이 9번들은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9번들은 이제 좋은 이미지죠. 이런 게 다 좋은 이미지인데 좋은 거 좋지만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관성, 이제 온순하고, 그러니까 착한 학생이에요. 집에서도 착한 딸이고, 아,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예를 들면 착한 딸이다, 착한 딸이다 자꾸만 말해주면 이제 그게 강화가 되죠. 그러면 더욱더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제 자녀로 이제 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고, 원만한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제 내적으로는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아차리기가 어렵고요. 선택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르는, 선택하는 거. 그래서 현실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하고 싶고, 고집스럽다가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9유형들은 수동적 공격을 해요. 수동적 공격. 그래서 저 수동적 공격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제 존재를 한 학기 동안이나 몰라도 슬픔 이런 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격을 선생님한테 내 감정이나 나 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게 40년 후보다도 더 후에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행동 패턴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니어그램은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저희 대학원에 지금 명지대 제 학생 중에 작가가 한 3명이 있는데요. 드라마 작가가 꾸민 한 5살 된 학생부터 60대까지 있어요. 보통은 50대 전후예요. 저희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작가 희망생 이런 이제 젊은 걔네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서 젊은데, 이거는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공격형이 저희 학생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구유형이 이렇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 자기는 이제 움츠림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 그 공격형 학생이, 어머 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이 그 당시 한 29이니까 뭐 한창 자기 중심적으로 살 나이긴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오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랑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다 이제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 같이 생각하는 줄 알고 보통 그러고 산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래서 이 수동적 공격이 이제 구형은 제일 이제 중요한데 고집스럽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의중을 고집하는 게 있어요. 막 드러내놓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지는 못하지만 않지만이 아니라 그러지는 못하지만 자기 것을 꺾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수동적 공격은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알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고 꿍 하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의 의중과 자기 거를 관철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수동적 공격이고 고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구유형들은 아마 가장 그 무대포적인 그 고집스러움을 이길 자 없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력으로 나오면 토지를 26년씩 이제 쓰는 그런 이제 힘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배우자들은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도 못 들은 척, 화가 났는데도 안난 척, 짜장면 먹으려 짬뽕 먹으려 했는데 나는 짬뽕인데 남들이 다 짜장면 시키면 그냥 나도 짜장면 이렇게 해놓고 먹을 때알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이제 테레비에서 짬뽕 먹는 테레비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 나도 짬뽕이었구나. 나 사실은 짬뽕이 먹고 싶었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부모님들이 구유형한테 하는 말씀들은 답답하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고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엄마들한테 제일 격한 이제 사례는 내 아들의 뇌를 한번 쪼개보고 싶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이 가장 격하게 구유형에 대해서 표현한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를 축소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이제 9번들은 평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갈등 상황이 있으면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9번들은 집착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동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이제 평화 상태라고 느끼는 거가 게으름이에요. 아까 이제 게으르다 그랬는데 뒤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게으름과 나태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 상태로 바위처럼 큰 나무처럼 숲속 아까 거대한 산처럼 가만히 있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거. 그래서 이 9번들의 집착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는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내면은 새심줄 같은 고집이 있는 게 아까 수동적 공격이에요. 고집하면은 아마 8류형도 이기는 자 9류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8류형 아까 본 것처럼 욱하고 막와 이렇게 하는데 뒤끝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9류형은 뒤끝 장렬이고 반추한다죠. 계속 제가 저를 보면은 옛날에 그 테이프 저기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음하는 거, 카세트 테이프. 그러면은 되돌리게 해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반추. 아, 이게 정말 아주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이걸 멈추고 싶은데 그거 그러니까 반추만 하고 말이 안 나가고 행동이 안 나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차렸는데도 팍 행동과 말이 이렇게 팍안 나가는 거를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습된 거, 또 우리가 지금의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형성되어 온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더라도 바로 행동이 확 바뀌는 거는 참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자기를 인식해야 바꿀 수 있지. 인식조차 못하면 그거는 그냥 무덤에 그냥 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노인분들 고집은 못 말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차려야 본인들이 자기 인식이 되어야 변화가 되든 말든 하지. 본인들이 인식하지 않는 한 무덤으로 그냥 가.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너몇 살이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너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당신들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고 나이 먹을수록 그러기 때문에 못 말리는 노인으로 무덤에 간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변화할 건지 말 건지는 자기가 선택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해도 우리 다 학교 안 다닌 사람보다 낫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한번 들은 사람과 이런 과정을 안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랑은 차이가 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실 이런 애니어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르고 막 이런 거 알지 못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태평하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지 않는 거죠. 문제를 만나지 않는 거.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유형들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유혹과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은 자기 비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되게 잘났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요. 좀 배경과 전경이 있잖아요. 이제 치료 기법, 게슈탈트 치료 기법의 배경과 전경 앞으로 나가는 그 용어에서 배경처럼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반장선거에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아요. 그분들은 보통은요. 네, 나가지 않고 이제 8유형이나 1번이 나가겠죠. 저기 그 아까 장형으로 보면은요. 네, 그래서 타인의 의견과 욕구를 굉장히 수용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때도 내가 저 사람의 욕구를 수용해주면서 내 욕구는 뒤로 배경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되게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이런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못 알아차리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면은 알아차리는 거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거는 다 무의식적 기제이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고 나는 대부분은 다못 알아차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실 봐요. 그래서 구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아 이미지가 중요해요. 다 자아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피 기제는 갈등 상황이야. 다 모든 이제 갈등은 그러니까 이혼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낮아요. 구형들은. 이게 사회 현상도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굉장한 바뀌는 거잖아요. 이혼을 한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환경이 확 많이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물며 지금까지도 아마 011을 쓰고 있는 사람은 9번이 사업적인 측면 때문에 전화번호 바뀌면 안 돼서 두 개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011을 가장 늦게까지 쓴 사람은 아마 구유형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도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제가 010 바꾼 지가.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내 번호를 010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나가 연결이 안 됐다고 막 해요. 011이 없으니까 자꾸만 010으로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일을 하니까 바꿨지만 두 개를 다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뭐 핸드폰 나올 때마다 엄마 막 저거 사줘 막뭐 로봇 나올 때마다 사줘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 오히려 이제 막이 세상은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저는 원주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텔레비에서 오지 막 이런 거 언제 텔레비 봤더니 알몸으로 막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텔레비를 보고 있지 저기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저는 아주 힘들어요 살기가 뭐눈 뜨면 뭐 바뀌었고 눈 뜨면 막 그래서 맨 처음에 막 PPT 이런 거 만들어서 강의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저는 강사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업계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 새로운 걸막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신혼부부 남자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구유형이고 그 당시 은행을 다녔는데 그때가 한창 오래된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보험 이런 걸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 이런 게 시작될 때야.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한다 그랬대요. 은행을 퇴직을 한다. 근데 신혼부부인데 자기는 은행을 다녀서 결혼한 것도 컸대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한 거는. 근데 이제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은행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한테 말을 못 하고. 제 사무실에서 할때 오신 남자 젊은 분인데,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구형 설명 듣고 말을 하고 보니까, 은행 업무만 하다가 보험 업무 뭐 무슨 막 이제 뭐 같은 걸 많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때마다 다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것을 배울 용기와 역동이 안 생기니까 제가 이제 막 PPT 이런 거 해야 돼서 나는 그냥 강사계를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하듯이 은행을 퇴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안 그런 사람은 뭐 그딴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아까 제 학생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움츠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과업이고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그 신혼인 남자분이 배우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굉장히 친절하게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뭐든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기계나 이런 걸잘 알아.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비하가 있어서 또 몰라 막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자기 비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몰라 어제 가르쳐줘서 또 몰라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정말 은행을 퇴직해야 돼.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제 알려줬어도 오늘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당신은 세 번만 해보면 잘할 수 있어. 뭐든지 세 번만 경험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이제 처음 시도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칭찬과 지지하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계속 은행을 퇴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행 뭐를 퇴직하겠다, 뭐를 하겠 뭐 예를 들면 떠나겠다 뭐할 때도 왜 떠나는지 잘 모르 이제 많은 핑계와 합리화를 대지만 진짜의 원인은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은행을 뭐 그만둘래 할 때도 다른 얘기 했죠. 뭐 다른 뭐나 저기 빨리 애기 가져서 뭐 낳아야 되겠어. 키워야 되겠어. 막 이런 거. 그러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을 본인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이 프로그램은 갈등 상황 제일 피해, 제일 피해. 그래서 아이스크림 저렇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먹을지 갈등이기 때문에 저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치유형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먹어보고 싶어해. 31가지 다 먹어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뭐 먹을래?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오늘의 메뉴에서 한 가지만 있는 식당이 제일 좋아요. 오늘의 메뉴 해가지고 갈등, 무의식적으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요.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거절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유형하고 구유형한테 돈은 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유영하고 구유영한테 가시면 돼. 둘다다 거절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구유영은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게 너무 회피 기제니까 제일 피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 말아. 예를 들면. 근데 이유영은 가슴형이잖아요. 가슴형 2, 3, 4 빨강색이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빨강색.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꿔주면 나를 미워할까 봐. 애욕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관계가 끊어질까 봐. 2, 3, 4, 6은 관계 끊어지는 게 가장 지옥이에요. 안 돼요. 관계가 이어져야 돼. 그러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까 봐. 애욕에 손상을 받을까 봐 그런 거고. 이제 9형 같은 경우는 갈등이 너무 귀찮아. 귀찮아. 귀차니즘이 많아. 9번들이. 귀차니즘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꿔줘 버리거나 또 달란 말도 다 못해 둘다 별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이유영과 구유영한테 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뭐안 갚아도 막 달라고 막 닦달라고 별로 못해요. 그래서 글로 가시면 됩니다. 애니어그램 잘 알면 예, 사기 잘칠수 있어요. 돈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저 화살표로 다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하기 전에 정말 몰랐죠. 그래서 작은 오빠가 돈 달라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빌려주면 받는 건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또 달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거 주는 거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선택적으로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해서 하는 이제 힘이 길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어려워요, 거절하기가. 그렇지만 알아차렸을 때는 내가 용기를 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갈등이 너무 싫고, 이 회피기제는 구유형인 본인한테는 아주 굉장히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게. 모든 유형의 회피기제는. 두려움을, 밑바닥의 원인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유형들은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되고, 근데 더 깊은 의미에서는 분리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각 유형마다 이 회피기제는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알아차리니까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줄지 안 줄지를 이제 말하지만, 매번 힘들고요. 이게 잘 어려우면 일단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장형들은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먼저 나가. 게다가 난 갈등이 싫으니까 알았어 오빠 붙일게 이렇게 이 소리가. 왜이 텔레뱅킹 이런 게막 되는 세상인지 몰라가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가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막 타다닥 하면 돈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장형들은 어쨌든 제가 움츠림이지만 이 제가 내적으로 갈등 상황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동기가 막 작동을 하기 때문에 후다닥 돈을 보내주고 그냥 갈등 상황을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형들은 무엇이 닥치면 멈춰야지 돼요. 행동이 나가기 전에 일단 멈춰야 돼. 스탑하고 가장 8유형들이 욱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지르고 후회하고.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9번이 아무리 움츠림이어도 9번은 이 갈등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기 때문에 행동을 빡 해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방어. 나를 보호하는 기제가 혼수 상태예요. 우리 그냥 왜 혼수 아시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가 그 방어 기제예요. 내가 갈등이 되게 크게 온다든가, 내가 책임지기에 너무 엄두가 안 난다라든가, 이럴 때 근본적인 문제, 저기 마지막에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기 어려워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혼수 상태로. 그래서 멍 때리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전체적인 테마는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 본질을 만나지 않는 거. 관계에서 어려워. 그러면 이 관계를 해결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피하는 거. 다 갈등 상황이니까. 갈등 상황을 피하다 보면 본질과 대면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9번들의 문제고 그것이 이제 뒤에 보면 근원적인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나태함인데 이것도 나태함은 그 지금 말한 본질과 만나지 않는 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늘 살라고 하는 그런 혼수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이 나태함은 삶에 의해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으려는 욕구. 항상 어제와 오늘, 내일이 이렇게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혁 정신이라든가 무엇을 새로운 걸 시도한다, 이런 욕구가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나태함은 이제 어느 책에서 보면 지각을 잘한다. 강사들이 9번들은 지각을 잘해요. 잘하고
3유형들은 만약에 10분 전에 왔어.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5분, 7분 동안 동네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 딱땡 하면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해. 동네 한 바퀴 돌고 앞에 백화점이 있으면 뭐 티셔츠 하나 필요했어. 그러면 그거 짧은 시간에 사고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막 쪼개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사람들. 그래서 미리 오면 다른 거 하나 하다가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다좀 다른, 이제 7번들도 지각을 하는 경우는 또 달라, 이유가. 근데 어쨌든 9번은 지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사례에 나와 있고 실제 그래요. 많이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저는 거의 지각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지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길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쪽 금방 할 인류형이 옆에 있는 거를 써요.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저 완벽주의를 써요. 일할 때만. 일할 때만.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이제 9번으로 살아요. 근데 일할 때는 제가 완벽주의는 저 인류형들은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각하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류형들은. 근데 제가 일에서는 일할 때는 그 완벽주의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각을 별로 거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게으름은 그런 거예요. 뭐 숙제를 제때 안 낸다든가 회사 다니는 사람은 또뭐 회사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 업무 있잖아요. 그런 거막 미룬다든가 막 계속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서 바로 임박해서야 겨우겨우 한다든가 그래도 안 한다든가 이런 게다 게으름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삶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고요.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는 스타일이고 그 감정을 억압하면서 또 갈등상을 피하기 때문에 좀 긴장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 9번들은 많은 피로를 호소해요.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고 뭐 하나 한건 하고 오면 쉬어야 돼. 집에 와서. 한건 하고 오면 집에서 좀 누워야 되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내적 갈등을 피하면서 긴장되어 있고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돌고래는 평화를 상징하죠. 이제 부정적일 때 코끼리인데요. 이제 등치도 크지만 저 코끼리는 다리가 막 이따만 하잖아요. 막몇 톤이잖아요. 코끼리 몸무게 몇 톤이잖아요. 예, 9번들은 예, 조금 예, 어쨌든 좀 체격이 건장하다기보다 장형들은 이제 뼈대가 머리 가슴 장 중에서는 제일 좀큰 편이에요. 우리가 코끼리 뼈대랑 토끼 뼈대랑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호랑이 지금 호랑이 코뿔소 예, 저기 여기 고래 뭐 저러잖아요. 상징 동물이 그래서 뼈대도 좀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근데 저 코끼리가 좀 행동이 둔하지 머리가 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 그 사육사가 쟤를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된대요. 자기가 발을 떼어야지 해야만 뛰지. 저게 이제 워낙 육중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아무리 밀고 해도 자기가 움직이기 싫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고집을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런 특성들. 여기까지 9번. 9번 있으세요? 여기. 9형들은 공부하러 많이 와요. 엄마들도 9번들은 많이 와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하고 좀 어려워서 많이 오시고요. 아까 말한 것도 8번은 사실 좀안 와요. 왜냐면 할 때. 엄마들도 별로 안 와요. 니네들이나 가서 해. 막 이렇게 하시죠. 저희 이제 인류형까지 하고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8, 9, 1 이래요 순서가. 그래서 인류형은 완벽하려는 사람이에요. 완벽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나랑 다 그냥 같은 부류인지 알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참 이거 부모 엄마들한테 저는 참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들이 자기 자녀가 좀 이렇게 된거 아닌가? 좀 또라이 이렇게 뭐 이거 저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에는 그 아이들이 그대로 그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서 아, 우리 애가 정상이구나. 그 안도감을 받는 것이 첫 감정이에요, 엄마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완벽하다. 이 사람들은 나는 정의롭다, 올바르다, 완벽하다 이런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이 은색이 상징 색깔이고요. 가장 나는 올바르다, 정의롭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원칙적이고 가장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게법 없어도 산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인류형이죠. 그러니까 좀 돈을 좀안 떼어먹는 축에 속해요. 회사에서 왜 이렇게 돈 떼어먹어도 망해갈라를 때돈막 떼어먹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럴 때. 저희 남편만 10,000원도 안 떼어먹고 나왔는데 난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떼어먹을 때그 수준은 떼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잘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정말로 혼자 안 떼어먹었는데 과연 이것이 세상을 바꿨나 모르겠어요. 이게 양심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긍정적 영역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 피드백을 해주면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당신 되게 윤리적이야. 당신은 되게 체계적이야, 뭐 객관적이야 이런 말 좋아해요. 근데 많은 경우 주관적인데 객관적이야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일령들이 양심적이야 이런 거. 네, 책임감 완전 강하고요. 공정하다, 공정한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류형들은 이 법관의 그 판사 저런 뭐 땅땅땅 치는 거라든가 그 들고 있는 저울 있죠. 판검사들 그런 상징에서의 저울, 균형. 공정해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요. 자기네 집은 만약에 자녀가 없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기꺼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낼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익적이에요. 개인적이지가 않고 공익적이에요. 근면 뭐 성실은 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상징동물이 꿀벌과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꿀벌 개미는 머리 지금 891 중에 동물 중에 가장 동물이 작죠. 그래서 891로 치면은 골격이나 이런 891 중에서는 좀 골격이 이렇게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부진 사람들 있잖아요. 깡단 있고 다부진. 그런 이제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 영역은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해야 된다가 집착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 때마다 비판적일 수 있고, 이래야지 된다란 기준이 높아서 융통성이 없을 수 있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꼼꼼하고 집요하고,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거가 이제, 그리고 독선적이고 훈계하려 한다는데 이제 개혁가 정신이 있어 인류형들은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아까 팔령은 내가 응징해야 돼. 내가 정의롭지 못한 자를 내가 응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야 돼. 제대로 하라고 윤리적으로 살으라고 제대로 하라고 올바르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류형들. 그러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걸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두번 말해도 사람이 상대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안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데 선의로운 마음이야. 이게 민마음은 선의로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하라고 도와주는 마음인데 이게 내 도움이 안 먹혀.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독선적으로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울이 인류형의 상징에는 꼭 나와요.
균형이 맞아야 되고 공정해야 돼. 옳고 완벽함. 항상 분주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꿀벌이나 개미가 저는 가만히 있는 거는 못 봤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을 때. 근데 걔네는 잠을 어떻게 자나? 그게 그렇게 궁금해. 걔네 잠을 어떻게 자나? 꿀벌하고 개미. 그때는 좀 가만히 자나? 그러니까 제 남편 보면 가만히 안 있어요. 항상 바지런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향상성이 있어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애들도 100점을 맞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용 엄마들이 애니어림을 좀 많이 해요. 부모 교육에서는. 왜냐하면은 애들 나는 너무 최선을 다하는데 애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래서 많이 해요. 근데 이 일용 엄마들이 훌륭한 거는 이걸 배워서 알아차리면 변화하시는 것도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변화해서 아이하고의 관계를 기필코 해결. 그러니까 원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애들하고의 갈등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온 부모 교육을 다 돌아다니다가 해결을 못 보다가 애니어그램에서 해결을 봐요. 근데 저 1류형하고 7류형하고 화살표가 연결돼 있는데 7류형이 아까 말한 뭐 노홍철이라든가 불의의 명곡 신동엽 뭐 이렇게 재치가 많고 저 재담꾼이고 재능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좀 근데 이렇게 막 좀 에너지가 좀 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7류형이. 그런데 이제 1류형이 완벽하고는 안 맞아. 7류형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가 7류형일 때 힘들어하는 1류형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하니까 또 7류형 자녀는 힘든 거고. 그래서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인류형 엄마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이해해서 아이를 이해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류형 엄마가 하도 하도 안 돼서 우울증까지 걸렸다가 와, 난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고 제 상담실에는 7류형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거는 뭐냐면 인류형 부모가 데리고 와서 그래.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얘네들을 1류형 부모가 데리고 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일 많아요. 7류형이.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이 완전 잘 되는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분주하고 휴식이 어려워. 휴식이. 그리고 할 일은 막 바로바로 그러니까 팔딱팔딱팔딱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살찔새가 없죠. 그리고 제가 남편이 이제 만약에 형광등 이거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몰라서 저기 밥 먹고 이거 좀 갈아줘요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밥 안 먹고 항상 이걸 먼저 해야지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야 밥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말 안 하고 밥 다 먹은 후에 이제 뭐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만약에 직장에서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밥 안 먹어요. 아, 밥 안 먹. 집에 왔는데 뭐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 막 이런 화나는 소리도 막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뭐를 부탁하잖아요.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밥 먹고 이런 것보다 그걸 먼저 바지런하게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요. 좀 금욕적이고 검소하고요. 되게 검소하고. 저는 또 의외로 이렇게 집이 좀 텅텅 빈 걸 좋아해요.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는 걸 좋아하고 여백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잘 안 버리더라고요. 잘 안 버리고 사람이 그렇게 낭비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5유형도 뭐를 자꾸 수집하거든요. 5번들 5유형도 근데 1유형들은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낭비하고 사는 거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옳고 그러냐 올바르지 않은 거야. 낭비하는 게 이게 이제 함정은 비판과 후인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사실은 인류형들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방을 치워라, 정리정돈해라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구유형하고 일유형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정리정돈을 못하는 유형은 9번이에요. 아까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정돈을 정말 남편이 하도 말을 하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센스가 없어. 정리정돈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9번 엄마가 그렇게 표현해서 난 그 말에 너무 공감을 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정리정돈 된 공간을 원하니까 제가 신혼 때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냥 너무 못마땅해 하니까 집이 정리정돈 안 돼 있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저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사람의 눈에 맞게 정리가 안 돼. 근데 어느 9번 엄마가 그렇게 표현했어. 아, 저는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정리하고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정리하고. 그러면 똑같잖아. 이제 그렇다고 표현을 했는데 난 그 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9번, 1번이 결혼하면 10년을 싸워요. 이 정리정돈 때문에. 그래서 인류형들은 되게 깔끔하고 정리정돈, 머리카락 찍으려고 뭐 박스 테이프 막 여러 개 있고 돌돌이 이런 거 기본으로 다 있고 막 그러죠. 심한 사람은 사람 오면 그 발자국 딱 지나 쫓아다니면서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제 병적인 거죠. 강박증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유형마다 어느 정신적인 병리화가 제일 많다. 이것도 다 나와져 있어.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착과 성격이 그 병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박증, 결벽증 이런 거는 인류형한테 되게 다른 유형보다는 많이 있죠. 의처증, 우부증 이런 것도 더, 그것도 강박에 해당되는 거니까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에 결함 창고,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결함에 대해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것도 그렇고 남의 것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인류형들은 막 이렇게 이러지 마, 뭐 정리정돈해 잘해, 뭐 책상 좀 치워 막 이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를 남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 있으면 세 개는 나를 향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에 대한 자책이 사실 너무 커요. 후회.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은 나도 항상 남을 탓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범을 보이려고 너무나 최선을 다해. 남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세계는 나를 향해져 있어서 잔소리를 예를 들면 한 번 했고 열 번 하면은 상대방, 제가 느끼는 건, 남편한테 느끼는 건, 아, 정말, 정말 징하다. 계속 저러다니. 나는 10의 강도로 느껴요, 그걸. 근데 본인은 세계가 향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나도 저렇게 잘 말한 것만큼 못하는데 그걸 또 잘하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너무나 안쓰럽게 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가 않아. 이제 그것이 좀 깊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해. 그게 이제 그 비판과 후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후회하는 거. 남에 대한 비판이 큰 것 같지만 자기에 대한 화살이 더 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인류형한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좀 관대해라. 그런 말 많이 해요. 안쓰러울 정도로 남한테 1분 야단치면 자기는 3분 동안 후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한테 관대하지가 않아. 내가. 그래서 인류형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신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피하는 게 분노예요. 화난 거. 화난 거 피해. 화난 거. 내가 화가 났는데 구유형은 화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좀 모를 수도 있고 무딘데, 일단 억압을 팍 순간적으로 억압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나 그걸 잘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분노를 피하는 기제야. 내가 화나는 걸 피하는 기제야.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작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를 피하기 때문에 회피 기제예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요. 근데 다른 이 인류형들이 이제 긴장돼 있다, 이제 짐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책마다. 그거는 남들은 나만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저께도 딱 확인을 했어요. 인류형한테. 왜 그렇게 남한테 일을 못 맡기냐 그랬더니 맡기면 나만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류형들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집에 일거리 가지고 와서라도 자기가 막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해도 남편을 못마땅해 하니까 이제는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표현하는 법을 많이 터득했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서 못마땅해 할 거니까 그냥 이거 좀 이제 제가 근데 어떻게 부탁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형들은 나 이거 좀 도와줘요. 이거 좀 도와줘요.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100%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되고 내가 제대로 한다는 거를 배우자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신나서 해요. 신나서. 당신이 이거 해줘. 막 이러면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 해주고. 이제 9번은 뭘 해달라 그러면 게으르다는 거가 알았어 말은 하고 몸은 안 해줘. 몸이 게을러.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안 해주는데 인류형은 행동 바로 즉각 꿀벌이나 개미처럼 파닥파닥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9번 1번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되게 못마땅하지. 왜 저렇게 게으른지 왜 저렇게 최선을 다 안 하는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 안 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부도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 안 할 수가 있지? 그래서 1번들은 그럴 때마다 이제 분노가 나는데 그 분노를 피한다. 그게 이제 회피 기제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이 안 돼요, 1번들은. 왜냐하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수건도 쓰면은 요 끝에 뒤에 여기 두 겹이 딱 맞아서 이 끝이 딱 맞아야지 만족이 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빨래 집게를 양쪽에 꼽아놨어요. 딱 움직이지 못하게, 뭐 그런다라든가. 신발 딱 벗으면 딱 똑바로 해놔야지 된다든가 말고 심한 경우에는요 이제 엄마들 사례에서 심한 거는 사실 이제 과자를 먹으면 맛있게 먹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우리는 집착이라는 거는 다 본질을 놓치는 기제예요. 그래서 저기 가루 같은 거 떨어지니까 저기 신발 벗는 데 있죠. 아파트 보통 아파트 살잖아요. 신발 벗는 데서 먹어라. 고기 서서 쟁반에 받쳐서 과자 먹으라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수업을 하다 사례를 들으니까 문 바깥에서 먹고 와라. 거기는 그 아파트 문 바깥에는 아주머님들이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 복도랑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먹어라. 와 그러면 그게 무슨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쟁반에 받쳐서 서서 과자를. 이게 사실인가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착이 세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누가 그 집은 놀러 못 가. 발 이렇게 디든 것들을 막 닦고 다니고 막 이러고. 우리가 이제 집착이 세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인류형 동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언제 왔는데 제가 빨래를 걷어놓고 안겼어요. 안겼는데 그런 것도 되게 못마땅해 남편은. 왜 이걸 테레비를 보면서 왜 이걸 안겨냐 바로 개지 막 이랬는데 그 동네 이제 그 성당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어쨌든 모였어요. 집에 모일 일이 있어서. 근데 내가 어떻게 빨래를 사람이 오면 또 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저가 부족한 점이었죠. 근데 그 인류형 아주 동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희 집 빨래를 막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속옷도 입고 막 이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거. 그래서 빨래를 막 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착이 셀 때는 결례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 조차를 할 겨를이 없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어하는 기제가 분노를 내가 화가 나 있는데 회피 기제라 내가 화났다는 걸 드러내면 안 돼. 회피하는 기제니까. 그러면은 이 분노를 어떻게 형성해서 내보낼까? 이렇게 한번 걸러서 내보내는 게 이 인류형들의 방어 기제예요. 분노에 대해서 반동 형성이에요.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마땅한 상황에서 분노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에서 이제 판단을 거쳐.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표출할 건가 형성을 해갖고 표출하니까 바로 8유형들은 욱하고 표출을 한다면 9유형은 억압하는 거고 이 1유형은 분노는 테마가 분노예요. 1유형은 전체가 다. 지금 분노에 대해서 회피하고 분노에 대해서 억압하고 분노에 대해서 반동 형성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래서 분노를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한계 상황에 이제 너무 계속 이제 이거 분노를 피하면서 회피 기제니까 피하면서 어떻게 이걸 표출할까 반동 형성을 하면서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 책임을 이제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신이 일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내가 화를 내는 거가 아니야. 내가 화를 내는 게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네가 아빠가 그렇게 책상을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운 지가 아까 맨 처음에요.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 그 내면에 어디에 저장한 결함 창고라고 표현을 해놨어. 결함한 거를 잘못된 거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거를 시대별로 시간대별로 쭉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내는 거는 아빠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치우라고 했는데 안 해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예를 들으면은요. 아 이거 좀 치워. 나 화났어. 이게 아니라 형성을 해서 화가 그게 왜냐면 화나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예요. 나가 화나내는 사람이면 완벽하지 않은 거야. 그것도. 왜냐면 감정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류형들은 대개 사람이 이 머리 8, 9, 1 중에서는 가장 머리적인 사람이야. 장형 중에서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시달려 욱하는 사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화난 걸 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동 형성으로 이제 뭐 베란다에 저희 시골에서 배추를 이만큼 줘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그 배추를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그걸로 김치를 하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안 하죠. 이제 만약에 뭐 토요일 날은 또 학교 명지대 가서 강의했죠. 일요일 날 힘들어서 쉬었죠. 그러면은 이제 저 반동 당시 저거 배추 시들으니까 어떻게 좀 빨리 저기 김치 좀 하던지 해 이렇게가 아니라 그걸 결함 창고에 쌓아 놔 가지고 당신 저 배추 지난주 저기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시골에서 가지고 온 배추가 베란다에 있는데 내가 언제 치우나 두고두고 봤더니 오늘이 도대체 며칠이야 며칠이 지났어 막 이렇게 연차별로 막 결함의 창고에 쌓아놨다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당신이 그때부터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쭉 그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소리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류형들은 분노가 좀 가득 차 있지만 자기는 화 안 났다 이렇게 말해. 회피 기제니까 또 반동 형성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얼굴 표정에서 다 나와 있어. 막 역력히 여기 찌푸러진 인상과 막 이렇게 역력히 이제 드러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제 책에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책을 쓸 때 남편이 이 반동 형성을 하도 그냥 애니어름 전혀 안 말했어요. 말 가르쳐 주거나 이러지 않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제가 들어와서 막 적어 놔가지고 책에다 다 쓴 거예요. 그 인류형의 사례 막 이런 거를.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언어 제가 말하는 그런 이제 뭐 당신이 내 잘못이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책 살 수 없어요. 적으시지 마시고 저한테 사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인류형들은 되게 나 똑같이 말하는데 막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9번 언어 표현들이 되게 비슷하다 그 소리를 하는 거. 어머 우리 집에 CCTV 달아놨어요 막 이렇게 말해.
여기서 그 언어 표현들을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그래서 어느 유형과 어느 유형의 배우자다 그러면 부부싸움 형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억압된 분노와 양면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마가 전체가 분노인데 분노, 내가 화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수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압하고 무의식적인 반작용인데 근데 내가 너무 이 사람들은 원칙과 윤리와 완벽과 제대로 하려고 너무나 긴장돼 있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딴 데 가서 풀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과 양면성은 모든 인간이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경직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완해서 푸는 것이 이 강도가 세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다 이 유형의 험담이 있어. 이 유형에. 근데 그 험담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험담할 일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 거지 험담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지금 하는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는 다 잔소리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을 때마다 잔소리하니까 남들 다른 유형보다 일유형 엄마들은 많이 한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억압된 분노는 무의식적 반작용으로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탈해서 예를 들면 더 무질서하게 산다든가 더 막 뭐 그냥 너무나 올바르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그렇죠. 일유형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제복을 벗었을 때 나 제복을 벗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예를 들면 더 문란하게 풀을 수 있다. 그래서 양면성과 이중성이 더 세게 나온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 벌과 이제 개미고 이제 테리어 종의 개인데 저게 쬐끄만데 되게 공격적이래요. 사냥개인데 작대요 저 강아지가.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래요. 근데 인류형들이 장형이잖아요. 장형이고 공격형이에요. 그래서 팍 공격해요. 굉장히 이게 억압되어 있지만 이것이 드러날 때는 굉장히 싸납게 공격하고 독선적으로 왜냐면은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가 딱 이미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굉장히 몰아치면서 비판하는 에너지가 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난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상대방의 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류형이 제가 수녀님 그룹을 했을 때 그 수녀님이 어떻게 알아차리셨냐면 딱 그러셨어요. 아, 제가 여지까지 수도 생활을 했는데 내가 여지까지의 정말 죄를 지은 거는 매번 남을 판단했다라는 것이다. 그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인류형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다 그르다. 근데 많은 경우 내게 맞다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알아차림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이제 1유형이고 가슴 유형은 이제 3유형 선생님이 와서 가슴 유형에 대해서 이제 2, 3, 4에 대해서 할 거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슴형이 없다 그랬잖아요. 장형은 정말 난 잘할 수 있어요. 장형은 꽉 잡고 있어. 8, 9, 1 우리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가슴형이 없어요. 별로 집안에. 그래서 가슴형 선생님이 와서 할 거고 여기까지 했는데 1유형 있으세요 여기? 여기 좀 이것 좀 한 장씩 나눠주실래요? 1유형 있으세요? 1유형 예. 아 9유형 같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완벽하려고 그러고 뭐 기초질서 이런 거 잘 지키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러고 이제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단속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고 보면은 좀 불끈 화가 나고 그러거든.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내가 1유형이다 그랬는데 또 9유형에서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도 같이 겹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을 이제 배려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9번과 1번과의 사이에서 좀 오락가락. 예, 표를 작성할 때는 그 1, 2형인데 이제 오늘 강의를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9형에도 많이 내가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내가 9형 같은 저기가 더 많고 그런 저기도 느낌이 많네요. 일할 때 제가 그런 것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이제 내가 정말 1번처럼 예를 들면 막